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적심해준 요 아이들 있잖아요. 도테랑이랑 치와와 엔시스요. 요게 지금 도테랑이고 요게 지금 치와와 엔시스입니다. 되게 비슷해요.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치와와 엔시스가 좀 입장이 더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더 이제 입장이 얇고요. 얘가 모르겠네요. 치와와 엔시스가 우리 집은 두꺼운데요. 뭐 다른 집은 도테랑이 두꺼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되게 비슷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거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위에 그냥 올려놓으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가득 채웠고요. 요 위에다가 같은 화분이에요. 똑같은 화분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엎어놓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얘네들이 입장 끝에가 여기 혹시 상처 받을까봐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 홈을 좀 파고 근데 이렇게 안정감 있게 놓겠습니다. 여기 잎이 요게 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다 예쁘네요. 잠깐만요. 바뀌었네요. 이게 도테랑이고요. 이제 너무 똑같으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치와와 엔시스입니다. 입장이 좀 이게 넓고요. 이게 얇아요. 좀 비슷해요.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 위에 올려놓고 잘 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호흡하고 물은 당연히 안 주는 거겠죠? 뭔가 뿌리가 나올 때까지 그냥 한 3개월 정도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3개월 후면 아무래도 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구입했던 아이들 잘 크고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12월에 샀던 몰라코고요. 저 한 달 정도 됐고 물은 지금 안 줬어요. 이렇게 모자람 없이 자라나고 있는데 여기가 꽃대가 나오는지 지금 변화는 없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영상도 찍고 하는데 이게 얼음꽁이네요. 얼음꽁. 그리고 여기 조그만 자구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저번에 합식할 때 부족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뽑아가지고 합식 하는 그 넬솔 아트에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는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슈퍼 미니마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정야입니다. 정야. 정야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변화가 없네요. 꽃이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이스트루크군. 이 아이는 좀 웃자랐어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면 잘 웃자라지 않는데 이게 조금 웃자라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색깔은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엔 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이 오니까 금도 색깔이 빠지나요? 금도 색깔이 빠지나요? 정말 궁금해요. 이게 처음엔 더 노랗고 핑크핑크하고 예뻤던 건데 핑크색은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물들은 거니까요. 금 색깔도 빠지나요? 이게 지금 매직잼 골드예요. 얘가 지금 되게 노래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근데 그 노란색이 없어졌어요. 얘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배추가 됐습니다. 매직잼 골드요. 골드 되게 예뻐서 샀어요. 빨갛고 노랗고 해서 노랗고 샀는데 노란색이 다 없어졌네요. 금 색깔도 이렇게 빠지나봐요.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유적고기인데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물을 안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지금 보이시나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입장이 후두두두 떨어지고 있어서 물을 줘야 하나 지금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이 이렇게 다 마르네요. 정말 물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요. 아끼면 안 되고 팍팍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